어서 와요. 당신이 우리 비서님? 반가워요.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와요. 드디어 왔네요. 잘 왔어요. 간절하게 비서가 필요했던 참이었거든요. 이 팀에 들어오는 사람이 또 있었어? 제이야, 내가 계속 말했잖아. 우리 일을 도와줄 비서가 필요하다고 삼촌한테 요청했다고 했잖아. 아마 흘려들었을 거야. 나랑은 어차피 별로 마주칠 일 없잖아. 왜 없어? 너도 엄연한 TF팀 멤버인데. 난 작곡가인데? 안녕하세요. 아무튼 TF팀의 일원이 된 걸 환영해요. 그러게, 내가 김이사님 믿지 말라고 했잖아. 그걸 왜 형이 고민해? 당사자한테 선택권을 줘야지.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줘요. 그럼 일단 저도 잘 부탁드려요.
됐다. 아무튼 제가 TF팀을 창설한 이유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무사히 성사시키고 싶어서요. 자세한 건 서류로 정리해놨으니 일단은 그것부터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맡게 될 업무는 TF팀의 전체적인 스케줄 관리나 중요한 사항들의 공유, 연락 등이 되겠네요. 좋아요. 잘 부탁해요. 자, 그럼 일단 책상부터 사러 갈까요?
외삼촌, 회계팀이 아예 지시도 안 하신 건 아니고요? 대표님, 이 회사의 문제는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쓰지 않고 쓰지 말아야 하는 곳에 들이붓고 있다는 겁니다. 꽤나 재미있는 소문이 많더라고요. 호텔 종업원 같은 제복을 입은 직원이 매번 대표실로 차를 준비하러 온다고 하질 않나. 대표님 담뱃불 붙여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이사들이 있다고 하질 않나. 이 건물은 전구역 흡연 금지인데 말이죠. 국간에서 뭐 빼먹듯이 그동안 회사 돈으로 알차게 사셨네요. 그럼 책임지고 수습하세요. 그동안 일하신 거 다 보상해 드릴게요. 안 됩니다. 어서 다시 채워 넣으세요. 회계 자료 넘기라고 제대로 전달해 주세요. 회계팀에. 아시겠어요? 그럼 자료 기다리고 있을게요. 가볼게요.